SK 하이닉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매수가가요, 9만 천 원에 비중 5%라고 하십니다. 9만 천 원이면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자, 어제 SK하이닉스 한번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는, 그러니까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뭐,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뭐, 사상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기대감이 남아있고, 또 나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비싸다 그랬죠. 지금 위치에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거고,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제에서도 은봉으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렇게 은봉으로 빠질 때에는 차라리 기다렸다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왜냐면 이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25,000원, 6,000원대에서 97,700원까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닌데 현재까지 시가총액은 56조 7천억 정도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만큼 이렇게 큰 상승을 한번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정받으면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크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리고 반도체라는 부분들이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실적 안 좋은 얘기로 하반기에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예상하는 부분들인데 중국에 대한 추격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셋이서 짝짝꿍 하면서 중국 애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후려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설이 아니고 그냥 찌라시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태양광 산업을 막 하려 했더니 중국 애들이 나도 껴줘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격을 워낙 물량으로 그 싸게 단가를 후려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다 무너지면서 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도 중국 애들이 자본으로 가져왔고 막 장비주 사고 인력들도 막 삼성전자에 있는 인력 내가 뭐 연봉 30억 줄 테니까 일로 와서 기술 좀 알려줘 해갖고 다 사고 이렇게 해갖고 오케이 우리도 한번 4차 산업 한번 반도체 한번 팔아보자 해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시장들도 완전히 다 싼마이 시장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붕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 치킨 게임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에서 치킨 게임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만 지금 엄청나게 반도체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니까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기업들만 지금 엄청나게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 애들이 또다시 이 반도체 산업을 들어오려고 지금 막 인력들도 사고 있고 막 기업들도 막 여기저기 막 그렇죠. 막 해킹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듣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또다시 골치가 아플 것 같으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점유율을 높여 있는 회사들끼리 중국 애들이 만약에 지금 자금으로 사가지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자? 그냥 가격을 후려쳐버리는 거 미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뭐다 차렸는데 고기장 사업하려고 딱 차려놨는데 고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갈비 뭐 1인분 먹는데 500원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망하는 겁니다. 왜? 이미 거기다가 막 몇십억, 몇억을 막 투자, 그러니까 가게를 만들어 놨는데 고기가 500원에 팔리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하반기에서는 이 치킨 게임으로 다시 한번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뉴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3만 원대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전 무시해버립니다. 악재가 나올 것 같다? 3만 원이다? 그럼 이거는 오히려 바닥에서 뭐 매집을 하기 위한 세력들의 그런 꿍꿍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바닥자리가 아니고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갔었죠. 저는 이제 10만 원 넘어갈 거로 봅니다. 앞으로는. 근데 지금 저 고점 자리에서 지금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온다. 반도체 뭐 굉장히 좋다. 앞으로 뭐 서버에 대한 증설 때문에 혹은 4차 산업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더 엄청나게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로 개인들을 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치킨 게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만 손실을 나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바닥자리가 아니고 고점 자리에서 호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뺐을 때에서는 그런 악재들로도 얼마든지 주가를 밑으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하시는 게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던 건데 자, 차트를 보면 지금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얘기들은 다 해드렸어요. 큰 N자를 그렸죠. 지금 위치에서 수급이 일단 꼬이는 부분들은 보나 마나입니다. 최근에 그래 꼬이고 있었고 오늘 좀 IT들이 좀 많이 흔들립니다. 하이닉스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한번 잠깐 보면 삼성전기도 흔들려요 지금.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도 지금 음봉 나오죠. 이거 기술적으로 이제 고점 부분에서 이제 장대 음봉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아직 저점은 깨지 않았지만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한번 차익신호 나오면서 조정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차트를 거꾸로 그리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이건 사야 되는 거예요. 빨간색 양봉 나온다. 첫 양봉이다.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거래실린 양봉이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양봉입니다. 근데 지금 사야 되는 양봉이 뭐예요?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빠지는 거. 지금 삼성전기 사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저는 사자마자 한 마이너스 10에서 20% 각오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좋은 얘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삼성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얘는 안 깨졌어요. 오히려 얘가 좀 더 강하긴 한데 이것도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 21만 원짜리, 20만 뭐 2천 원짜리, 뭐 3천 원짜리 이정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깨지면 얘는 뭐 본격적으로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일단 박스권이기는 한데 지금 IT 섹터들이 지금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지금 다들 상태들이 어때요? 메롱메롱하죠. 헷갈거리죠. 지금 헷갈리고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IT 섹터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2260이 안 무너져서 그런데 그 자리가 무너지고 IT들이 무너지게 되면 당분간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종목별로는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 잘 버티시라고 차라리 카카오가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통주들, 소비주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저항권이 왔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돼요.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린 CJ E&M 여러분들 기억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계속 누르셨던 분들은 오히려 CJ E&M 얘가 조정받으면 얘를 사야 되는데 조정 들어왔었죠? 그때 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때 가격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뭐 23만 원, 22만 원 얘기했을 겁니다. 가격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에서 왜 그때 22만 원 얘기했느냐?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어디서 사는 거다? 지지자리, 바닥자리. 여기잖아요, 여기. 뭐가 어려워? 내려오면 사면 되고 안 내려오면 다른 거 사면 되죠. 그렇죠? 내려오니까 어떻게 올라왔죠? 팔아야죠, 이제.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IT들이 꺾이고 있고 조정받고 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조정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사실은. 그러면 지금에서 뭘 공략해야 된다? 하이닉스를 공략할 게 아니고 카카오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YG가 한 번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공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에서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그 9만 천 원에 대해서는 그 9만 천 원에 매수하시면서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5%밖에 되질 않는데 반등 주면은 꼭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 8만 5천 원 주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고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6만 원 정도 자리나 5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질문을 주시면 그때 한번 제가 한번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비중이 5%라서 그럼 추가 매수 여쭤보려고 했는데 추가 매수는 정확하게 안 된다. 5만 원 선 좀 오면은 생각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와 언제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